안녕하세요. 조이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. 로고스의 많은 기능 중에 소소한 기능, 그렇지만 필수적인 기능, 몰라서 계속 여러 번 클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특별 특수 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화면은 제 홈페이지 홈 화면인데요. 이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. 다시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돌아갑니다.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, 자, 여러분이 개역개정판을 열었습니다. 자,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봤는데, 자, 누가복음 1장 1절로 넘어갔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을 쭉 밑으로 이렇게 보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쭉 보고, 뭐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, 이렇게 뭐 형광펜도 칠하고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? 다시 또 올라가서 눌러서, 아, 자, 이제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자. 아, 이렇게 하고,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다가, 혹은 또 옆에 가서 눌러보다가,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. 자,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누르는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의 단축키입니다. 바로 커맨드 G입니다. G. A, B, C, D, F, G. 커맨드 G를 누르면 저절로 이쪽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. 이게 되게 단순한 기능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이쪽으로 넘어와서도요, 이렇게 친 다음에 또 그냥 치면 아무리 쳐도 안 들어갑니다. 여기서 윈도우는 컨트롤이고요, 맥은 커맨드죠. 그래서 G를 누르면 바로 들어가서 누 1장 1절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별거 아닌 기능이지만 어떤 책이든지 어떤 사전의 내용이든지 바로 G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컨트롤 혹은 커맨드 G입니다. 감사합니다.